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 짧게 보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주관하는 포럼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특히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사범대학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에듀테크와 관련된 가장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 마지막 학기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세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그 다 중요한 에듀테크 관련된 후속 세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 에듀테크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전문적으로 고민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각설하고 우리 그 포럼 주최식 아까 이다연 그 대학원생이 연구원이 잘 말해줬지만 아주 알차게 준비했어요. 김재원 앨리스 대표로부터 박김영대 대표님, 그 다음에 박인혜 대표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짧게 한 20분간 들여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쭉 듣고요. 관련돼서 진행할 동안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구글 닥스에 올리시면 오늘 끝나고 나서 저도 어떤 세션 끝나고 나서 질문이 계속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꼭 이렇게 실시간에만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발표자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들 커뮤니티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질문이나 의견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이렇게 농담을 해도 될까요? 적자생존 아십니까? 적자생존. Fit is survive 그런 게 아니고 적어야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안 적어놓으면 타이핑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간단하게 의견을 올려보시면 그 풍부하게 커뮤니티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어떤 종류의 질문이라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발표자에 대한 격려도 좋습니다. 기가 막힌 발표입니다. 뭐 훌륭한 강의이십니다. 그런 것도 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발표하는 사람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세 분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사회자 직권으로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응답 끝나고 한 5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힘이 나서 두 번째 세션을 들어가.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여기 줌에 회의방이 있어가지고 세 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가서 또 그 대표들과 같이 이야기할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차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재원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는 김영대 다림 그 회사의 대표이신데요. 김영대 대표님 발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수 학습 툴보다는 강의 장치, 이제 강의를 지금 줌으로 다들 그 줌 미팅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웹엑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그 줌으로 강의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을 그 발표자 모드로 놓으면 제 화면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멋있는 데서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 스위칭과 카메라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해서 조시는 분들이 좀 덜 조시고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브레인, 그 뇌파, 그것까지 테스트해서, 정말 이것이 그 흥미를 유발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테스트하고, 논문도 뭐, 쓰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제 제목은 이런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이 포인터를 이렇게 이제 올리면 좀 깨끗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여러분 지금 뭐 컴퓨터를 보듯 스마트 장치로 보는 교실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상교실에서 할 때 그 새로운 강의장치, 칠판, 전자칠판, 프로젝터 이런 것이 하나의 강의장치라고 하면 새로운 표준으로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iStudio라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iStudio를 쓰게 되면 똑같은 줌이 iStudio에 돌아갈 때 보시는 분들은 저를 봐도 제가 그 나이가 한
지금 40대 초반인데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쁘게도 하고 또 이 장면에 이런 이제 그림도 넣게 되고 또 학생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 줌으로 보는 학생 외의 학생들도 교실을 느끼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줌이다. 이제 포항공대에서 하는 비미팅이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아이스튜디오 강의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는 이제 공간. 저는 그 공간을 새로운 교실로 정의하는 거죠. VR 공간, AR 공간의 교실에 강사와 자료가 올라오고 또 학생들이 같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수업하고 있는 그 공간을 그린다고 하면 저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방의 한쪽을 그린을 칠하고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강의 교실로 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걸 해서 그 이 수업을 하는 방식을 이제 보통 이 포인터로 이렇게 포인터 같은 거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이 교실 수업을 위한 차세대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대면 칠판 수업보다 아이스튜디오와 줌을 써서 혹은 뭐 웹엑스를 써서 비대면 수업이 더 질적 향상이 된다면 그리고 또 선생님 더 편하게 평상시 수업보다 더 기분이 나는 거죠. 느낌도 나고 좀 멋있게 된다면 이 원격 교육의 온라인 교실이 뉴노멀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런 방식을 썼을 때에 적어도 지금 그 교육부나 이런 데서 걱정하고 있는 질적 저하 아가 과연 되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보시면은 또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제가 about the flipped classroom. So I'm using some new software iStudio Live to present this and hope. 이것은 이제 존 버그만이라고 뭐 잘 알려졌죠. 우리나라 KBS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KBS 나오기 전에 제가 미국 IST에 가서 이것을 한번 보였더니 그 다음날 바로 와서 이 장비를 쓰는데 그때 밀라노로 수업을 이걸로 했습니다. 그때 줌이 없었으니까 스카이프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그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3G, 5G 시대에는 이제 교실의 개념이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도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할 때 선생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저절로 이렇게 제가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나오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조명 효과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이쁘게 나오게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은 이쪽에 이제 제가 이 줌 화면으로 있는 곳에다가 저를 이렇게 그려보면 제가 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더 날씬합니다. 여기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4대3으로 양악수술을 해서 보이게끔 이렇게도 하고 그런 이제 영상적인 효과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열악한 상황을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그걸 변화시켜서 기왕 조그만 화면에 16:9 화면에 우리가 어떻게 학생이 더 아름다운 걸 보여주느냐 하는 게 목적이지 뭐 실제 선생님이 더 날씬하다 뚱뚱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기 아나운서 뽑을 때 항상 얼굴이 작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픽으로 작게 하면 됩니다. 여기 다 처리해 주니까 별로 그 사범대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걸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참고로 제가 그 3D VR 인터랙티브 그 모래큐를 그렸는데 이 실험 실습을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학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체험학습, 실험학습, 현장학습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실험을 그 이 DNA를 보이려면 실험을 못 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현미경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또 저기다가 뭐 지구를 갖다 올려면 지구가 올라가고 이런 걸 마음대로 VR로 할 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기다가 그 하나를 이렇게 이쁘게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려고. 그래서 저거를 뭐 키워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더 키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조이스틱만 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그 강의 방식으로 만약 수업 교실에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 와서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학생들이 모여야 또 학생들끼리의 그 공부하는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그 스터디 그룹처럼 교실이 꼭 필요한데 그게 와야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여기에 오고 오지 못한 학생은 줌으로 이렇게 보거나 뭐 다른 거로 보고 하고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 화면을 프로젝터 화면에 이렇게 보였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다른 교실에 똑같이 해도 이제 우리 앞으로 대면 교실 수업이 여러 학교에 있다. MIT에서 한다. 스탠퍼드에서 한다면 그 수업을 이렇게 보였다면 첫 번째로 이 대면 수업을 하는 이 교실에서 여기 지금 대면 수업을 하는 교실에 그 학생들이 이 비대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 이것이 이 선생님도 편하고 학생도 낫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80, 90%가 더 낫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실시간 녹화가 되고 지금 제가 실시간 작동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원격지로 전송이 돼서 같은 교실이 여기저기 만들어진다면 뭐 빌 게이트 얘기한 것처럼 왜 수레바퀴를 전부 매번 바깥 끼면서 가느냐 수레가 가는데 그 한 수레에다 다 실을 수 없느냐 한 선생님이 예, 수업을 하면 유튜브가 그런 플랫폼이죠. 그 아까 그 전 저번 이제 먼저 설명하신 우리 이 저 잘생기신 그 우리 예, 저 카이스트 저희 후배입니다. 저도 카이스트 8기니까 예, 거기서 하신 그 그보다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금 한 40대 전반이라 그랬지만은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그래픽으로 처리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어트랙션을 하려고 이제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막 스크린이 날아다니게도 하고 장면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정말로 편하게 하고 강의하시는 그냥 프로젝터 연결하듯이 USB에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이걸로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 교실의 강의의 변화가 되고 그 강의는 옆 교실에 실시간으로 갈 수가 있고 그 강의는 녹화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에 없는 줌으로 보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다. 지금 저는 아까 허락을 미리 받았는데 제 페이스북으로 이걸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5천 명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배경은 저희가 방송사로 오래 했습니다. 그 잘 아시는 이제 그 박인지 아나운서가 하는 박인지 했던 HD 버추얼 스튜디오 날씨 그게 저희가 그 이스라엘하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한국 회사를 먼저 하지는 않죠. 방송국에서 다른 나라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 거라서 그때 이 방식을 만들었고 이런 이제 많은 방송에 쓰던 기술입니다. 근데 방송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걸 하니까 이 운영이 아나운서하고 이 방송 운영자 TDPD가 약간 짜고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송국에 썼던 이런 복잡한 스튜디오에 가야 되고 거기에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고 카메라맨들이 있고 그걸 스위처 믹서라는 방송국의 아주 터줏대감 같은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나 비전 믹서라고 하는 걸 써야 되고 여기서 사고가 안 날라고 한번 눌러보고 테이크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서 이 TD 작동자가 PDA에서 아, 왼쪽에 준비해 카메라맨 저쪽 키고 있어 오른쪽과 이걸 하는 게 방송이거든요. 그 아나운서는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혼나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이 카메라를 지금 하나만 가지고서도 지금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혼자 하는 강의 장치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그 교수님들의 훌륭한 내용을 이 퍼블릭 SNS 도메인에 올리느냐. 그것만 펌핑해주면 교육은 많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브 잡스가 여기 컴퓨터, 큰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로 했잖아요. 저는 방송국을, 이런 큰 방송국을 퍼스널 스테이션 방송국으로 하겠다. 그 PS 시대로 간다. 뭐 감히 제가 스티브 잡스랑 저를 얘기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바는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만약 이렇게 강의를 방송국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강의, 교실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아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하고 오늘 이 성스러운 서울대학교 이 교육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해주신 우리 임 교수님께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방송국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이 안에 넣어서 이거 안에서 줌도 돌아가고 이거 안에서 지금 제가 하는 장면처럼도 나가고 여기서 화상회의가 동시에 되면서 원격지 소위 리포터들이죠. 여러분들이 리포터나 마찬가지로 리포터들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는 장면으로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현재 장면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시면은
또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멋지게 나와서 질문도 볼 수 있고, 발표자 모드로 하면 발표자 모드로 이제 바로 나아가기도 하고, 핀은 하면은 또 핀으로 아름답게 되잖아요. 뭐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줌이 버추얼, 백그라운드 리무벌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방식들이 어차피 방송이었고 텔레비디오 기술에서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비디오는 카메라로 비디오만 찍으면 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은 칠판이 고약하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뭐 강연회, 무슨 그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 아주 그 고통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프로젝터 스크린을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카메라로 담으면 이상한 색깔이 나오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기술 이름이 질문, 아이스튜디오라는 겁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써서 이런 방식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 장치를 설치하고 뭐 모니터를 앞에 달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 임 교수님 방에 이렇게 하나 설치해 드리라고 우리 HRD 협회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를 어떻게 서울대에다 하나 놓고서 모든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갖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그만 방에서 수업이 다 되는 거고, 요걸과 여기 옆에 브레이크업 박스에서 프로젝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큰 교실에 놓으면은 옆에 두 개 프로젝터에 하나는 지금 이 장면이 나가는 거고, 또 한 장면은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줌으로. 또 대면 학생들이 앞에 있으니까 대면 학생을 이쪽 코너에다가만 넣으면 되는 거죠. 대면 학생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장면을 넣으면 여기에 대면 교실이 나오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식에 그걸 넣어서 30분 안에 설치가 되고, 이걸 가지고 수업하시는 분은 포인터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다음 장, 뭐 교실에 항상 프로젝터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 대의 카메라를 PTG 카메라 연결하면 학생들, 질문 학생을 탁탁 연결해서 들 수 있고, 가상의 교실도 할 수 있고 AR로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중계차가 이제 복잡하게 막 중계차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줌으로 다 핸드폰이 중계차니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나머지 리코딩, 뭐 스트리밍, 비디오 이것은 다 저희 장치에서 하도록끔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미팅이라고 포항공대의 그 교수님들 팀이 우리 그 카이스트 후배님처럼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짓주라고 지금 독일 같은 데서 전부 무료 플랫폼을 많이 쓰잖아요.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더 낫게 만든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서 보니까 잘 돌아가서 이제 학교마다 그냥 줌 하지 말고 우리나라 거 써라. 왜냐면 줌의 특징은 이제 뭐 도큐멘트 쉐어링이랄지 뭐 소그룹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스튜디오로 강의를 하면 그런 기능은 다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제 학생들만 이제 잘 나오고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이 서버를 아예 학교에 깔아주거나 이 장치 안에 넣어서 선생님이 그냥 자신의 화상회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아이스튜디오 안에.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뭐 10메가, 한 뭐 100메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회사도 이게 한 600메가 나오던데, 1기가니까. 여기서 그냥 화상회 하면 네트워크가 나쁘니 좋으니 뭐 트래픽이니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항상 HD 좋은 화질로 내보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하니까 너무 줌만 우리가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잠시 포항공대 한 기술들을 조금 설명하면 자체 서버로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또 거기서 하니까, 이건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책임질 내용들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독일 이런 데서 보니까, 제가 우리 연구소 있는 친구가 독일에서 일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전부 짓증가 하는 걸 쓴대요. 그거는 잘 된다고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이 방식을 어떻게 교육에, 이 고가로 막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의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한 13,000개 학교가 있잖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 학교에 있는 방송실이 이번에 코로나 때 하나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송국 같이 카메라가 있고 조명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쓰지 못한 이유.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스튜디오의 그 약간의 소프트 하드웨어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걸 라이선스로 풀자. 학교에 쓴다면 어떤 가격이든지 하여튼 만들어 풀어서 이 방송실에 이렇게 셀프로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보면서 혼자 할 수 있게. 앞에다 모니터를 달거나 저희가 만든 이 높낮이 조정되는 이 테이블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자. 이제 생각됐고. 또 교실이 지금 한 뭐 30만 개 되나요? 잘 모르지만은 대략 그렇게 많은 교실이 사실은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 안에를
그 방송국처럼 하겠냐 보니까 교탁이 다 있고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약간의 하드웨어 방송실이 되기 위한 비디오 인풋이나 카메라나 오디오만 조금 손보게 되면 이 교실 30만 개의 교실을 방송국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방송이 되는 거를 인공지능이든 뭐 AR 기능이든 저 VR이든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다 해서 여러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게 하나 예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배재대학교의 스마트 그 포럼에서 했는데 이런 그림을 제가 붙인 거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죠. 스마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교육을 해보니까 그 교실의 그 미디어 플랫폼 우리가 뭐 교수법이나 또 뭐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멀티미디어 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프로젝터의 스크린을 더 이상 파워포인트 스크린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가상교실이라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상교실의 윈도로 그걸 보게 하고 스마트폰도 그렇지. 스마트폰이 파워포인트나 아까 줌으로 보이는 그 도큐먼 쉐어링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교실을 보는 거죠. 교실을 보는 대로 다 학생들이 초대돼서 선생님과 학생과 자료가 그 칠판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볼 때에 자기들이 그런 교실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보이게 하는 질문하면 학생이 같이 나오게 하는 이쪽에 이제 대면 교실이고 이쪽에 비대면 교실이라 그러면 그런 하이브리드 교실 방식을 썼을 때 챌린지와는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하면은 굉장히 좋다, 재미있다, 신난다, 편하다 그 평가를 저는 이제 우리 임 교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 교수님이 지금은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 구세대적인 방식의 USB 카메라로 고난을 받고 계신데 저희가 이 방식을 교수님 들으세요? 우리 교수님 안 들으신 것 같아. 임 교수님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코로나 시대에 부활을 약속하는 새로운 강의 장치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면 제가 아이스튜디오 세례 요한으로 저 해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도 좀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큰 장점은 지금 여러분이 제 카메라를 보고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 조명에 눈이 제가 워낙 눈이 작아가지고 이게 크게 떠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하고 보면 이 눈 맞춤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잖아요. 그 동시 눈 맞춤 그런 아이 컨택이 여기서 일어나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실에 있는 학생만 아이 컨택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 유튜브로 보는 모든 사람이 눈 맞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강의 동영상이고 지금 코스라나 유튜브에 있는 모든 동영상은 교실을 찍은 동영상이다. 저는 그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없을 때 어렵게 만든 거고 이 새로운 방식에 의하면은 선생님 강의,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모티베이션을 주고 자극을 주는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지 자료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생님을 부각시키자. 그래서 이 장치는 강의하다가 말씀 많이 하시면 무조건 선생님 앞으로 크게 해놓게 돼요. 자동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러닝 코리아에 실제 보인 겁니다. 이렇게 그 프랑스에 있는 이러닝 센터장이 여기서 큰 스크린 프로젝트 두 개로 해서 크게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요건 그림으로 붙인 겁니다.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건 요거 스카이프로 이건 온 거고 지금은 4G 넘어가면서 다자간이 됐잖아요. 스카이프는 1-1이 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many, M2M이 됐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기는 웹엑스, 여기는 줌을 써서 두 군데 그룹을 넣어가지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비미팅을 쓰기에는 마음대로 그룹을 넣어서 교실 전체를 스탠퍼드 학교, MIT 학교 이렇게 넣는 교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서울대에다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 임 교수님이 지금 다른 방식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서울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전화도 안 하시고 또 거기 저 전문가님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 전화 오겠지 하는데 또 안 오고 또 내일 올까 하고 가면 안 오고 아 지금 저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시급히 쓰셔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실 그 벽이 전부 프로젝터로 다 연결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쓰면 전 세계가 보이고 학생들은 전 세계가 같이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 IPTV 보다가 극장 가는 이유가 있듯이 야 그래도 수업하려면 학교 가서 해야지. 학교가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실이 막 멋진 그게 되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까 어떤 질문이 시뮬레이터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던데 제가 그 CJ에 가서 CGV한테 극장에다가 시뮬레이터를 팔아가지고 4D 극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여러분 타시는 4D 극장 제가 만든 그 회사입니다. 매각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교실을 이걸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특허가 전 세계에 사용되어진다면 서울대에 그걸 제일 먼저 써서 우리 임 교수님이 야 이거야말로 정말 앞으로 교육의 미래를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전 세계 학회 연구를 해서 해주시면 제가 지금 정말 매일 앞에 학교 가서 큰절 세 번씩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오늘 여기 조기순 박사하고 팀들도 와서 이 아이스튜디오에 대해서 뭐 같이 쓰고 있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교실의 변화. 이건 제가 실제 그 저 강남으로 이렇게 지금 강의하듯이 했는데 거기 교실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여기 지금 제가 원격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 선생님들 보니까 전부 앞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부분 어디가 찍어보세요. 컨퍼런스 같으면 전부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디오 보고 앞에 보면 안 보이니까. 뭐 프로젝터도 안 보이고 강사 얼굴도 까맣고 심지어 프로젝터로 강의하면 불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보라는 건지 안 보라는 건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선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 올 땐 제 얼굴에만 이렇게 조명을 켜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탁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뿌옇게 해가지고 네?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방송 기술을 넣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싼 거는 한 1,500, 2,000만 원 하는데 이거를 아끼지 말고 학생이 한 시간 수업이 한 사립대 같은 경우 4만 원씩 냅니다. 한 시간에. 근데 30명들 120만 원인데 이거 라이선스비로 한 시간당 만 원만 내면 다 설치가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예,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한을 다 안 한다. 그런 거 뭐 형사법장 요새 윤석열 이런 거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던데 정말 이거는 교육에 써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학회, 여기 저 차관도 오시고 한 데서 여기는 줌입니다. 줌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스위칭, 크로마키 할 때는 여기서 강의할 때는 저처럼 나가고 여기 앉아서 할 때는 이제 스위칭 하는 걸 다 넣어서 정말 현장에 온 것 이상의 현장을 중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고 해서 저는 그 다음날 차관님이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빨리 만나서 우리 교육 문제 해결합시다 했는데 전화가 아직도 안 와요. 이런 방식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고 여기 옆방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고 서울에 대해서 지금 그 런던, 캐나다, 밴쿠버 이런 데하고 그 협연 또 협주하는 강의를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 여기 우리 아이데스크 초기 버전을 넣어서 지금 교실을 꾸미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 강의를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 이제 교실이라는 칸, 학교 가면 칸을 막아놨던 건 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설계하는 그 우리 임 교수님 강의 저 연구실입니다. 임 교수님 연구실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책이 보지도 않는 책이 막 꽉 차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를 어떻게든 다 빼내고 시원하게 깨끗하게 하고 여기는 스크린만 세 개 달아서 딱 앉으시면 항상 학생들과 만나고 제 방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빨리 이 4G 코로나 시대에서 구원을 해드려가지고 지금 만난 학생 20명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만 명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런 이것도 잘된 교수님 강의실 이런 데는 많지 않은데 그런 거를 싹 바꿔야 되겠다. 이건 이게 이제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과 연구가 이제 교실에서 하는 강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얘기할 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퍼블릭으로 올리셔야 되니까 이런 교수 연구실을 전부 바꿔야 되겠다. 이건 지난번에 그 미디어 그 전에 저 우리 임 교수님이 학회장 하시던 그 정보공학회인가요?